안녕하십니까. 홍의화가 안남숙입니다. 오늘은 저희 갤러리의 영상과 함께 제가 삶에서 가장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그림 한 점에 대해서 꼭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106호, 여기는 수성구 대구의 아크로타워 1층 상가인데요. 저희 갤러리가 여기 106호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107호가 저의 그 관장실입니다. 굳이 오늘 이 영상을 찍고자 하는 이유는 저 끝에는 화실이 있고요. 111호. 예, 오늘 이 관장실을 예, 비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장실 안에 저의 작품이 있는데, 네, 짜잔. 네, 이 그림을 꼭 소개를 드리고, 오늘 여기에 작품을 다 떼고자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지금은 작은 액자에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네, 원래 이 작품은 1998년도에 가로 10m, 예, 가로 10m, 세로 5m 되는 아주 큰 대작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두 분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계시고, 그 뒤쪽에 삼색 무지개가 뜨고 있습니다. 무궁화가 환영을 하고 있고요. 안방문이 활짝 이렇게 열리면서 환영하는, 그리고 저기 백두산 천지에 품어 안는다는 느낌으로 또 십장생도를 그려두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센세이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그 세계 개간 시인인 이케다 다이사쿠 박사님이신데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어떤 큰 기운을 주셨던 분이고, 또 1998년도 경희대학교에 명예 박사 학위 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그림을, 환영의 그림을 그때 이분이 보시고 저 그림에 있는 모습처럼 손을 번쩍 들어서 그림이 훌륭합니다. 실제보다 더 선남선녀, 미남미녀로 그려졌군요. 인물화는 한국에 와서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을 문화대 은인의 나라, 형님의 나라라고 존중하시는 이케다 박사님을 그리면서, 또 만나면서 제가 삶이 아주 힘들고 가난하던 무명 화가에서 뭔가 성공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액티브한 화가로 전향하게 되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꼭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또 작품화한 것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게 100호 사이즈의 채색화로 그리고 있고요. 저 그림 원작은 천에다가 주로 수묵 위주로 그린 작품이고요. 이 그림은 채색으로, 동양화 채색으로 그렸는데, 저 큰 그림을 작업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주제가 되고 있고요. 물감 접시를 들고 열심히 붓질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머리는 찔끔 묶었고요. 손에는 토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덩어리에는 태양이 떠오르는 산을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 유심히 보시면 지금 화면상에는 거의 안 드러나겠지만 이게 덩어리에 그 101 도전이라는 글씨가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이렇게 거부감이 생길까 해서 제가 지우긴 했는데, 여기가 101 도전 이렇게 되어 있죠. 100일 동안 나 자신과의 투쟁해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하던 그 무명 작가의 시절에 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작업에 도전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게 전 세계 여행도 스케치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얼마 전에는 스위스 아트페어, 취리히 아트페어에도 참가하는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힘들었던 과거의 저 그림을 보면서 지금 제가 다시 원점을 새기고자 여기는 그 해외에서 전시한 그리고 아양 아트센터 대구의 그 2억짜리 무대막의 모습을 그려두고 있고요. 저 위에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이 관장실을 오늘 2019년 9월 30일 이 관장실의 작품을 다 빼서 작업실로 옮기고 이게 저의 작업 공간을 좀 줄이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정세나 모든 게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긴축 재정을 해야 할 때이고 또 작품에 전념하면서 어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작업에 좀더 전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관장실에 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복도 전체가 저의 갤러리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고 여기는 저의 화실입니다. 이게 학생들 지도도 하고 작업도 하는 그런 화실 공간이고요. 저 바깥에는 수성구 문화공간으로 선정이 된 저의 길거리 통로이지만 이 공간을 새롭게 길거리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그런 전시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새롭게 저의 작품 세계를 심도 있게 또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숙 갤러리에서 홍익화가 안남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